올해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모았던 영화 택시 운전사, 지금까지 진짜 주인공이 밝혀지지 않았었는데요. 그 아들이 당시 아버지와 독일 기자가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37년 만에 신분이 공개됐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3,000만 원. 현실적이지만 가슴 속에 정의감을 품은 택시 운전사 김사복. 광주의 참상을 세상에 알린 힌치페터 기자는 숨을 거두기 전까지 그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영화가 크게 흥행한 뒤 김사복 씨의 아들이 나타났지만 아버지가 그때 그 택시 운전사였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아들 승필 씨가 장롱 속에 묻혀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찾아낸 겁니다. 그 속엔 아버지가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외국인과 식사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태 안경을 낀 바로 그 독일 기자, 힌치페터였습니다. 영화 제작사는 독일의 부인에게 사진을 보내 남편임을 확인했습니다. 승필 씨는 아버지가 영화에서처럼 개인 택시를 몬 게 아니라 호텔에 소속된 택시 운전사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 다녀오고 4년 뒤 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광주를 떠올릴 때마다 괴로워하며 술잔을 기울였다고 기억했습니다. 광주에 다녀오시고 난 후에 좀 그때 아버님한테는 뭔가에 대한 쇼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민족을 그렇게 죽일 수 있냐. 광주 5.18 미역에는 지난해 숨진 힌치페터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승필 씨는 아버지가 이제 평화의 땅이 된 광주, 힌치페터의 곁에 묻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